네, 안녕하세요. 레드럼입니다. 오늘 재즈 드럼, 스윙 레슨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레슨 영상을 정말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안팎으로 굉장히 바빠가지고, 카메라를 켤 시간이 뭐 거의 없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이번 영상은 스윙 리듬, 재즈 드럼 레슨, 스윙 리듬에 대한 영상인데, 싱코페이션을 거는 싱코페이션. 그러니까, 스윙에서 싱코페이션이 어떤 존재인가? 스윙에서 싱코페이션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떻게 어프로치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실제로 연주를 그냥 쭉 보여드리면서, 예, 스윙이라는 것이 어떻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리듬이 이어져 나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족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보여드리는 걸로 가늠할까 합니다. 싱코페이션, 스윙을 연주하면서 싱코페이션, 그러니까 원 핸드, 이쪽에 아마 원 핸드, 투 핸드, 쓰리 핸드, 포 핸드 이렇게 싱코페이션이 네 군데가 있죠. 한마디에 스윙을 치면서요. 그렇게 네 군데를 스윙 리듬을 연주하면서 드러머들은 자유자재로 구사를 하죠. 그것이 이제 또 스윙의 맛을 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예, 락 드럼, 팝 드럼에서 심벌 이렇게 치잖아요.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심벌을 치잖아요. 원에 빵 치잖아요. 이 원에 엣지를 주는 어택. 이게 뭐 딱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스윙에서는 포핸드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포핸드 이쯤에 있겠죠? 제가 이제 악보를 좀 띄워드릴 것 같은데 이쯤에 있을 거예요. 포핸드. 그래서 1, 2, 3, 4, 앤드 바로 그 위치. 이런 식으로요. 포핸드에 걸릴 때가 굉장히 많고요. 또 비밥 언어, 그러니까 이제 재즈 드럼, 아니 그러니까 재즈 음악에서 비밥 스윙이라 그러죠. 비밥 스윙, 재즈를 학문으로 만든 바로 그 스윙 중에 하나죠. 그 음악은 멜로디 자체도 다 엔드에 걸려요. 2앤, 4앤, 예, 그렇게 걸리죠.
그래서 투앤과 포에는 약간 동급의 에너지를 가지는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요. 3에는 잘안 보여주긴 해요. 왜냐하면 3를 많이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 연주자들이 연주를 막 하고 있으면 드러머는 가끔씩 이따금씩 물론 스윙 리듬에 뭐 정답은 없지만 어디가 뭐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정답은 꼭 없지만 가끔 이따금씩은 3를 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박에 다운 비트를 약간 찝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기 3를 쳐야지라고 막 계산해서 치지는 않고요. 연주하다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여기 좀 보여주고 싶다 이럴 때 가끔 한 번씩 뭔가 영수증 끊듯이 한 번씩 치죠 그냥. 그리고 그 이전에 뭐 1920년대의 그 댄스 뮤직으로서의 스윙 음악은 거의 그뭐 원투 쓰리 포를 다 보여주는 음악이죠. 이런 식으로요. 춤곡을 연주해야 되니까 그런 음악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다운비트가 없는 음악이 아니에요. 스윙이 굉장히 펄스가 오히려 다운비트에 깊은 음악이죠. 실제로 그 와중에 싱코페이션을 연주할 뿐이죠. 표현이 이게 또딱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이 엔박 싱코페이션이 재미난 그런 리듬. 그래서 끊어지면서 다시 이어지고 다시 끊어지면서 또 끊어진 게 아니라 다시 잡고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리듬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스윙이죠. 그래서 그 스윙이라는 게 가치가 어마어마한 음악인 것이죠. 예, 사족이 길어지니까 일단 원 엔드, 투 엔드, 쓰리 엔드, 포 엔드 아무데나 걸어도 되지만 투 엔드, 포 엔드는 에너지가 비슷하다고 했죠. 그 와중에도 마디의 끝에 있는 이포 엔드는 어보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쳐도 돼요. 그래 음악에 막 스윙 리듬을 연주하다가 재즈 음악을 연주하다가 포 엔드는 그냥 습관적으로 뭐 시쳇말로 갈긴다 그러나요? 그냥 계속 치면서 지나가도 음악이 불편해지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뭐 날이석에 치면 안 되겠죠. 그냥 울퉁울퉁 하면서 지나가듯이 치는 거죠. 어떤 특정한 포인트일 때, 뭐그한 곡에 한두 번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포인트에서는 이제 줄수 있지만 보통은 스무스하게 뭔가 뭐 구렁이가 담 넘듯이 슬쩍 치고 지나가는 거죠. 대신에 엣지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 와중에도 아무래도 파괴적인 악기니까요. 그것이 또 드럼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2M과 4M은 비슷하다. 그리고 3M은 글쎄요. 경우의 수가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예, 드러머마다 성향에 따라서 많이 자주 치는 드러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약간 3M 같은 경우는 3를 아까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태여 따지자면 이제 빅밴드 음악 빅밴드 재즈 오케스트라 있죠? 큰 오케스트라. 거기에서 셋업이 걸릴 때, 그러니까 섹션 칠 때, 뭐, 빠바빠빠바, 뭐 이런 식으로 셋업이 딱딱 있을 때, 그때는 3N에 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관악기의 호흡도 필요하기 때문에, 4N에 딱 때리고, 1과 1N를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3N에 때려놓고, 예, 4N를 숨 쉬고, 다시, 음악이 돌아가서
다음 마디에 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 와중에도 또 원을 버리는 음악도 많지만, 근데 그게 막 계산해가지고 여기서 원 버려야지 이런 건 아니고, 그게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빅밴드 오케스트라 차트 같은 거 보면 3핸드 굉장히 많이 때리죠, 드럼이. 원에는 좀 황무지 같은 그런 공간이었어요. 원에는 잘, 옛날식 스윙. 그러니까 얘는 잘 드러머들이 연주를 원앤에서 포인트를 걸고 시작할 때 빼고는 그렇게 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치잖아요. 연속적으로 엠박을 계속 치지 않는 이상 잘 원앤에 걸리는 경우는 없었죠. 근데 이 원핸드 싱코페이션을 수면 위로 이렇게 올려서 재즈 드러밍을 좀 진일보시킨 분이 계시죠. 그잭 디즈넷이라고. 예, 존경에 마지 않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재즈 드러머 중에 한 분인데요. 예, 키스 자렛 트리오에서 연주를 하시는 그런 대단한 정말 그런 선생님이죠. 그분은 가차없이 원앤을 잘 쳐요. 그리고 그게 음악에 잘 녹아들어서 이상하지가 않고요. 물론 그 원핸드를 때리기 위해서 이것도 이제 결과론적으로 듣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건데 그 앞에 마디 또그 앞에 마디 심지어는 뭐반 코러스 정도 막 16마디를 작업을 계속하죠. 그 원핸드를 때리기 위해서 위해서라기보다는 그 원핸드가 그 위치에 오기까지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엔드를 때린 다음에 그 뒤도 잘 감당해서 예쁘게 연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엔드가 살아나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그 진흙 속에 진주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발견이죠. 그래서 그 잭디조넷이 그 원엔드를 능수능란하게 언어의 스트럭처를 구축해서 잘 치기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예, 그 원핸드라는 그 위치 원앤 이 위치도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포인트가 되었죠. 물론 재즈라는 음악 자체가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혹은 그렇게 공부하셨거나 혹은 그렇게 음악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공감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뭐딱 이것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들려주고 음반으로 또 듣게 되고 그런 어떤 도자기를 빚는 듯한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예, 제 의견에 동감하지 않는 뮤지션들도 많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어느 마디에 어느 구간 어디 예 차트를 어디를 보더라도 드럼이 이제 구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구태여 거길 치지 않는 그런 구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그 경우의 수가 늘어났죠. 왜냐하면 25%가 늘어난 거잖아요. 엠박이 한마디 4개라고 치면요. 예, 이쪽은 굳이 잘안 쳤는데, 치기 시작하니까요. 그로부터 또, 이제 20년, 30년이 또 지났죠. 지금은 또 약간 하드박 계열의 그런 드러밍이 또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저 모던, 이븐, 뭐 이런, 뭐 유러피언 재즈, 뭐 이런 것은 이제 너무 흔하죠, 이제 또. 뭐 그런 추이 같은 것도 좀 재즈 음악에 관심이 많거나 재즈 드럼에 또 관심이 많으시면은 아마 다좀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 드럼 리듬을 설명은 안 하고 자꾸 드럼 리듬에 대한 어떤 뭐 히스토리랄까요? 헤리티지 같은 걸 설명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엔드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N박 싱코페이션을 거는 거, 드럼이, 재즈 드럼이 스윙을 연주하면서 싱코페이션을 이렇게 걸어 나간다. 예, 싱코페이션을 연주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스윙 리듬 혹은 스윙 음악 혹은 재즈 음악을 잘 안 들으셨던 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예, 다른 관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뭐 구전 동화 듣듯이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좀 재미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재즈 드럼 레슨이니까 또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려도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N박은 제가 처음에는 1N, 2N, 3N, 4N 이거 따로따로 치는 방법에 대해서, 어프로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따로 한번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야 4N 여기서 이 노래에선 여기 4N 쳐, 여기 3N 쳐, 여기 2N 쳐 이렇게 되는 게 좀 아니라서, 예, 그냥 통합적으로 싱코페이션을 이렇게 걷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들려요. 드럼이 여기서 싱코페이션을 계속 치네. 심지어는 다른 악기도 계속 걸거든요. N박에. 예, 피아노도 정박에 끝나는 경우보다 N박에 끝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이제 재즈 음악을 계속 들으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바로 이어서 이거 영상 내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N박을 어프로치하는 그 어프로치하는 거는 한번 영상을 한번 레슨을 해드릴게요. 그런 게 뭐냐 하면은 스윙을 치면서 지금은 계속 4 엔드만 쳤는데 그냥 이렇게 리듬만 4 엔드를 쳐도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이제 꿈이잖아요. 앞에 이제 북으로 어프로치를 한다거나 뭔가 리듬 사운드로 어프로치를 이제 해주고 4 엔드가 타겟음이 되는 그런 구조를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하고요. 뭐 3 엔드 있고 2 엔드 있고 1 엔드 있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컴핑 혹은 필인 같은 느낌 프레이즈를 가지고 그 앞에 마디에 한 박, 두 박, 세 박 등등 혹은 두 마디 혹은 저 앞에 네 마디 전부터 끌어와서 마지막 포 엔드를 때리는 거죠. 그렇게 음악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사운드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꼭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꾸미는 거. 그럼 이제 이 4 엔드를 때리는 게 더 예쁘겠죠. 강조가 되겠죠. 다음에 체계적으로 딱딱
딱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싱코페이션 1&2&3&4&N의 드럼이 연주를 하면서 스윙에서 자유자재로 싱코페이션을 친다. 그리고 그것이 음악의 연속성을 만든다. 이거는 사무뮤직에서 나온 재즈총론. 재즈총론에도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네, 오늘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고요. 스윙. 계속 보시고, 계속 들으시고, 그러면서, 아, 싱코페이션에 걸리는구나.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4핸드, 3핸드, 2핸드, 1핸드에 걸리는 그 느낌, 그리고 그 어프로치에서 그 엠박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어프로치에서 엠박의 포인트를 때리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어떤 언어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레드럼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고맙습니다.